1년이 지나갔습니다. 굶주리는 컬버리 업도록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식량을 모두 전달했고요. 2년 35일이니까 저희가 컬빈으로 귀환할 때까지는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만큼 7년 330일, 지금 당장 저희가 출발을 한다면 1705 델타비를 이용해서 두나 5만 고도에서 컬빈 7만 고도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주선이 1860 델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컬빈으로 실제로 기환을 시작해 보죠. 그러면은 탈출하는 각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두나를 도는 저의 궤도가 조금 각도가 이 기동을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 손대지 않고서 컬빈으로 기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컬빈 중력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659 델타비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프로그레이드 만으로 힘을 준다 하면은 당연히 예,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타겟을 찍어서 얼마나 시간차가 나는지 봅시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좀 더 궤도가 맞물리게 하고, 오케이. 지난번에 실행했던 호프만 기동을 거의 그대로 예, 보여주는 것 같네요. 두 행성의 반대편에서 만나게 한다. 이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오케이. 벌써 70만. 좋아요. 근데 저희 기동 지금 세 개의 방향,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총 8개의 방향이죠. 그럼 6개의 방향으로 힘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가야 되는 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총 합하면은 이걸로 계산하는 게, 지난번에 얼추 이렇게 결론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731.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오히려 그러면 이걸 좀 빼버릴까? No. 일단 만나게 한 다음에, 오케이. 벌써 컬빈 중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어쩌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대기를 스쳐 지나가게? 아니요, 그건 불타버리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바보 같은 기동이 될 거고, 지금 힘을 더 빼야 되는데 델타비를. 한번 각도를 변경해서 컬빈의 궤도와 좀 더 중첩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보죠. 이게 지금 700을 이건 100% 이거 한 200? 이건 좀 빼고 일단 게임이 여기에서 만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적절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난다. 얼추. 그러면은 프로그레이드 힘을 제가 써버리면은 여기서 만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노멀 또는 레이디얼로만 힘을 써야 하는데, 이거는 오케이. 줄어들고 있고요. 좋아요. 들어갔다. 아, 근데 아까 전도 700 얼마 아니었나? 이걸 감소시키면 정말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659를 이용해서 컬빈의 7만 고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머리를 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직감적이지가 않아요.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일단 그냥 들어가는 거에만 신경 쓰고, 가령 여기서 제가 바로 7만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이게 지금 빠져나가는 이 방향이야. 오케이. 델타 V가 필요하지.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실제 제가 필요로 할 델타 V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궤도 성립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그 다음 실제로 연료가 부족해지면은 이제 구출 미션을 진행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죠.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대기권 안으로 예 지금 950 1000 델타 V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 당장 중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델타 V는 737 1800 정말 아슬아슬한 예 델타 V가 남아 돌 텐데 RCS까지 있고 오케이 하죠. 그냥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로 돌아온 다음에 이런 1분이면은 지금 700 델타 V를 빼야 하는데 1분이면 된다. 오케이 괜찮다 괜찮다. 아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더 기다리지 않고 자동 저장 일단 한번 하고요. 얘네 레벨 3에서 이거 다 기동이 자동이 되는가? 레벨 5 때부터 이 모든 게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1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길교리 컬맨, 하스텔 컬맨, 잭스터 컬맨 이제 돌아올 때가 왔습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시간차를 만들기 위해서 40초에 기동을 시작하죠. 정확하게 찍어주려 하고 아 맞다 머누버 찍을 수 있지? 예 RCS는 끄고요. 낭비하지 않게 오케이 두나 궤도 이탈 하려면 멀었네. 오케이 아 진짜 예약해둔 기동을 자동으로 AI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초반에는 손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제가 실제로 얼마나 편리한지를 느낄 때가 많지 않은데 예 지금 새삼 오케이 약하게 새삼 얼마나 이게 편리했는지 느끼고 있네요. 이미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 굳이 0.5 예 더 쓸 필요 없죠. 들어갑시다. 1년입니다. 다시 한번 머나먼 항해가 시작되었고요. 기나긴 죽는 사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순간 궤도 예약이 또 잘못 나오는 줄 알았네요. 예, 모든 것 괜찮습니다. 최고 속도 이번 미션 다음에 연료 탱크, 식량 탱크를 좀 많이 챙겨서 우주 정거장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한 번에 보충을 할 때마다 최대가 3년 정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식량 탱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밸런티나가 기환을 하면서 시간이 더 길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더 짧다는 얘기죠.
우주 정거장의 최대 인원이 탑 들어가게 된다면 식량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우주나 좀 구경할까요? 너무 긴장을 하는 미션이었다 보니까 예 커빈이 다가오는 걸 좀 보려고 하죠. 어 저기 있다 커빈 맞나? Nope, 저건 보라색이잖아. 저건가? 어디 있지 지금? 어 바로 앞에 있다는데 커빈 어 중력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도 안 보이죠? 1100 델타비 남아있고요. 한 번에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수신호가 많아가지고 안테나가 가려지네요 이게. 일단 가볍게 위를 스쳐 지나가죠. 예, 68,000 정도로 해두죠. 그러면은 필요한 될 시간이 1분. 조심스럽게 커빈 안으로 기환을 이거 뭐지? 두나의 중력권을 벗어났습니다. 최초로 알아서 기둥을 향해 가리키라 하고 커빈이 아 저 있구나 커빈 오케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쓸지 당연히 이제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면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제 마지 끝에 가서 어 순간 과학 보고서들 내가 챙기지 않았나 그 잊어버렸나 걱정했네요. RCS 연료 넉넉하죠 지금. 예, 모노포펠런트 넉넉하니까 아 근데 시간을 너무 흘려보냈네. 뭐 이거는 지금 델타비가 여유롭다라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죠. 드디어 이 대장정이 끝을 맞이하는 건가요? 마지막 고비 연료까지 충분하니까요. 기환하는 데 필요했던 기동은 이제 그 고비는 넘겼고 대기권 진입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각도가 참 묘하네요. 오케이 마지막 100 50만 20만 5 오케이 RCS를 이용해서 궤도를 다시 높이고요. 깔끔하게 7만 네. 네, 7 그냥 위로 지나가죠 빠르게. 50m/s 정도를 남겨둘 겁니다. 제가 150을 이용하고 RCS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커빈이 눈앞에 있네요. 바로 코앞에 속도 다시 감소 레트로그레이드
총 3000의 속도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속도를 감소시키긴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 델타비가 많이 남아있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 바퀴를 한 5만 정도의 고도에서 막 5바퀴 돌면서 천천히 깎아먹고 싶지도 않고 이미 충분히 길어진 미션이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돌아가려고 하죠. 오, 스탑. 오케이. 예, 다 쓰면 안 되죠, 지금. RCS가 있긴 있는데 RCS로 그냥 나머지 처리한다고 생각할까? 예, 그냥 여기선 모든 힘을 써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하강시키죠. 오케이. RCS 끄고 알아? What? SS도 끄고 왜 힘이 없다고 하지? 가속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야? 예, 버그 또 나고 있네요. 얍. 이렇게 자동 저장 한번 하고요. What? 무슨 헛소리를? 지금 예. 몇 시간째? 와, 지금 겨우 두나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이게? 지금 편집까지 한 것들은 말할 것 예, 편집을 엄청 많이 하게 되었을 텐데 총 플레이 시간 이 미션으로만 잡자면은 한 6시간, 8시간 한 프로젝트가 한 게임 플레이가 6, 7시간 잡아 버린다는 건 게임 내에서 정말 이건 물론 똑같은 두나 미션을 앞으로 진행할 때 더 높은 좋은 기술 이제 들어올 과학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더 높은 기술로 효율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경험이 저에게 크게 지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솔직히 다른 행성으로까지 가는 미션들도 행성들 간의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그 행성으로 가는 궤도 기동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예, 첫발 디디는 게 어려운 거죠. 첫발 디디는 게 한 바퀴 더 한 바퀴 돌려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한 4만 정도 지금 찍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튕겨 한번 튕겨 나가고 그 다음번 진입에서 필요한 속도 다 감소할 거라고 보여요. 68,000 전기가 충분하려나? SAS가 예, 여러 바퀴 돌고 있을 동안 꺼져버린다면 공기 저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의 히트실드가 지면을 향해 가리키기를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 한 바퀴 그 이상 돌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지도 한 번에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은 안전하게 깎아내리면 또 좋겠고 지금 예상되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예 33,000 정도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로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3만에다가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떠돌지 않도록.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가죠. 오케이, 이거 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무인 우주선 같은 거 하지 않을 때는 이거 좀 끄죠. 예, 정신 없으니까. 뭐라?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분리해야 돼요. 지금 필요한 전력 이런 거 다 여기 미리 저장돼 있을 거고, 생명 유지, 기환 활동한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 안 했네. 아, 아니에요. 이거 1이라고 하는 자원량도 상당, 예, 며칠은 갈 수 있는 자원량이죠. 3명인 건 조금 걱정이지만. 오케이, 분리. 쓸데없는 거지만, 예, 끝을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거치게 하고 분리. 이제 분리. 이제는 그냥 게임이 알아서, 아, SAS 이거 엄청난 자원 사용, 이거 끄게 만들어야 된다. 예, 끄죠. 리액션 휠. 오로지 요 저의 그 머리통만, 저의 커맨드 파드만이, 예, SAS를 신경 쓰라고 하죠. 전기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뒤틀린다 싶을 때는 제가 과감하게 이걸 켜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대기권 진입. 3만까지 떨어질 겁니다. 제자리 유지가 전기를 최소화로 소모하는 거니까. 예, 벌써부터 열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3천이다 보니까. 좀딴 데로 가죠. 컴온. 진짜 배에 힘 빠지고 있다. 허유, 멋지다, 근데. 지금 속도 지난번처럼 가속화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고, 열파제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검색한 결과가 해석이 그거였나? 잠시만. 지금 매우 탭키 켜서 약하게 위로, 약하게 위로. 좀, 지금 이거 낙하산들이죠, 낙하산들. 근데 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이미 300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괜찮다. 손안 대도 돼.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제가 지금 깔아둔 그 예상되는 행성 내의 진입 궤도, 진입 경로가 그 모두가 이제 적절, 예, 좀 거짓말을 하는군. 예, 거짓말이라기보단 이번에는 그냥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네요. 한 번에 돌입할 수 있는 거였는데, 각도 봐라, 이거. 손 대야 돼, 이거. 근데 이제 그 순간 팍 하고 엎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죠, 아직은. 쉣. 아, 게임 AI 보고 전기 사용, 이거 키고 전기 충분한가? 예, 충분해요. 이거 키고 여기로 가게. 예,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딱 고정을 시킬 거니까 공기가 순간 탁 하고 뒤틀리게 만드는 힘이 생기더라도, 예, 안전할 테니까. 근데 이제는 1000m까지 떨어졌고, 이거 갑자기 360도 한 바퀴 돈다 하더라도 바로 터지진 않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계산 실수가 있어서 4개의 낙하산이 이거를 충분히 속도를 감소시키지 주지 않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두나 미션 성공적으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진 말죠. 지금 모든 게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니까. 오케이, 일단 너무 느리, 굳이 여기까지 온 이상 느리게 갈 필요 없으니까. 얘는 200, 얘도 200, 그다음 얘는 500 정도. 제일 첫 번째로 1000. 오케이.
지금 생각보다 일찍 5,000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찍 펼쳤지만은 예, 조금이라도 잘못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거고요. 어라? 고도 내려, what? 모두, what? 아, 낙하산이 순간 그냥 지면에 부딪힌 건줄 알았어요.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그냥 툭 하고 멈춘 거였구나. 아, 깜짝이야. 예, 지면에 그냥 떠 있는 것 때문에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버그가 난줄 알았어요, 또. 300m. 야, 지금 벌써 6.m/s 이라면은 저희의 커맨드 파드 버틸 수 있는 에너지고, 아, SAS 때문에 이러는구나. 성공적으로 두나 미션이 끝이 났습니다. 길교리 컬맨, 하스텔 컬맨, 잭스터 컬맨 총 3년, 4년, 4년 정도에 걸 이걸로 볼 수가 있죠. 예, 8 2년.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두나로 갔다가 기환을 했습니다. 우우 목이 지금 쉰 것 같다. 이대로 기환하긴 너무 아쉬워요. 저희 대장, 팀장, 하스텔 조종사님 나와가지고 아, 여기 표본 네, 기왕에 챙기셨죠. 정확히 어딘지를 기억하고 싶으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다. 오! 이런 게 있네? 깃발 변경은 아마도 커맨드 센터에서 해야 되나? 이거 바꿀 방법이 없는 거 같네, 한번 쓰면. 뭐, 영원토록 남은 인생 동안 후회를 하도록 하죠. 예, 하스텔 컬맨의 후회. 좀더 거창한 걸 썼어야 되는데. 웁스. 떨어지면서 잡고 기지로 돌아갑시다. 전대미문의 도전, 두나라고 하는 머나먼 행성까지의 여행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기환을 했습니다. 살아서 굉장히 많은 표창을 리본을 받았네요. 두나에 특화되어 있는 여기 있다. 예, 두나 이 그냥 빨간색 훈장들은 다 두나와 관련된 것 같군요. 예. 지상에 내려가지 않았다 보니까 예, 길교의 컬맨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적네요. 두 개가 더 없는 것 같아요. 2085호 나이스. 아, 두나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 예, 전부 다 레벨 3까지 올라갔고 돈 지금 what? 오 마이 갓. 지금 미션들 뭘 성공한 거지? 예, 성공적으로 두나를 탐사를 했고요. 43만 두나에서 과학 정보를 획득해서 지금 갖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 두나에서 또 과학 정보 모으는 또 다른 계약이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고 전부 다 합해서
지금 총 140만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계약 본부 최종 단계. 지금 그리고 이거 하면 조금 하면 과학실 아 그냥 과학실은 좀 무리가 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단계 탐사 관측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지금 unknown unowned object tracking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발사하지 않은 물체들 또는 남겨놓은 잔해들 또한 전부 다 드러나게 되면서 떠다니는 소행성들까지 이제 탐사가 가능할 거예요. 랜덤하게 이제 발생하는 물체들인데 그거를 통해서 자원도 획득할 수 있고 자원을 갖고 돌아오면은 돈으로 환산이 되고 과학도 얻고 지금 2200 지금 다음 단계 과학이 550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연구소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500 이상의 550짜리들을 연구할 수 있는데 돈이 지금 아직은 부족하죠. 지금 2200이면 남은 거다할수 있나? 300으로 하면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지금까지 연구 못한 거다 찍을 수 있는 양은 아니군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멀리 가려고 할때 제가 생각을 해둔 게이 점수, 이 기술이 열렸다는 걸 보고서 찍어야 되겠다. 예, 지금 원자 에너지를 원자로를 이용한 그 로켓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긴 하는데 액체 연료만 사용을 하면서 우주에서의 최고 효율성이 800이고요. 겨우 1.53밖에 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장기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이제 언락해서 사도록 하죠. 앞으로 제가 점점 더 멀리까지 가야 될 테니까 예 벌써 이제 다음을 이제 내다볼 차례가 왔습니다. 실제로 다음 이제는 뭘 할지를 생각을 좀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언락을 드디어 하면 좋겠고 이거를 제가 우주 정거장에 부착을 할 텐데 이 모드를 통해서 추가된 아이템으로 회전하는 부품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있는 것처럼 그 원통형으로 막 회전하는 거를 제가 부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질 것 같고 뭔가 의미는 크게 있진 않을 변화이지만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리고 옥시다이저 산소 그거 를 이용해서 이제 RCS로 힘을 주는 260 엄청 큰 로켓들을 이용할 때이 녀석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이거 일단 사두고 좀더 고급, 훨씬 큰 리액션 휠, 더큰 모노프로펠런트 탱크.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앵커. 머리통 같은 거. 예, 지금 뭘 찍으면 좋을지 과학적으로는 계속 생각을 할 텐데 한동안은 우주 미션은 좀 쉬도록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탐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거, 다음 행성 이런 탐사는 잠깐 유보를 하고 우주 정거장 그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달에도 우주 정거장 하나 건설해 달라는 계약 미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쪽으로 제가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경험 계속 쌓는다고 신그 뭘까 그쪽 기술도 많이 언락을 해 두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SSTO라고 하는 거를 다음번에 yes, SSTO라고 하는 거를 다음번에 한번 아니다. 다음 엔진, Jet 엔진이 필요하니까 500 연구 점수를 소모하는 것까지라서 아마 SSTO는 보여드리지 못할 거예요. Surface to Space in one stage. 지금 SSTO가 아니고 SSO2인가? OT? 약자가 지상에서 우주까지 분리하는 단계 없이 한 번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행기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연료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편은 최소한 다다음 편은 다시 이제는 어떤 걸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 정도까지는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 미션을 준비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이자
그 다음에 천천히 그냥 발전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과학을 모으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 좀 여유롭게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이렇게까지 식은땀 흘리게 만드는 미션들, 진땀 빼게 만드는 미션들은 그만하고요. 그러면은 두나 미션 예, 끝이 난 상황에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이고 다음번에 예, 계속 이어지는 KSP의 여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